안녕하십니까. 사진을 완성하는 워크플로우 테드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캡션 프로의 마지막 수업인 테더링입니다. 테더링이란 카메라와 컴퓨터를 서로 케이블로 USB 또는 1394 케이블로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촬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테더링 촬영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카메라도 메모리 저장되고 컴퓨터도 저장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SDK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 방식이 있는데 그럼 그 개발 플랫폼 자체에서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USB를 연결하면 카메라는 곧장 외장형 장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메모리에는 저장이 안 되는 기능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촬영을 하실 때는 라이트룸 할아버지, 뭐 맥에 있는 어페처 할머니, 그 외에 핫셀, 포커스에 있는 삼촌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고 캡처온 프로도 역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캡처온 프로만의 단점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 뭐 테스트해 보시려면 캐논 뭐 DPP를 이용해서 연결 촬영하시면 메모리에는 저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필력이 좀 더 좋으신 분께서는 캐논 홈페이지에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 드린 답변을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캡처온 프로에서 테더링 설정 뭐 상당히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 거지만 우선 가장 다른 점이죠.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실시간으로 노출과 색감과 뭐 인원 통틀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이 촬영을 하는데 노출이 안 맞았다라고 해서 이걸 다시 찍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촬영하는데 어리버리하게 막 이러면은 모델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클라이언트든 좋게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프로는 프로다운 간지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능숙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캡처온 프로는 먼저 노출을 잡아놓고 찍은 상태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노출차가 내가 노출계를 이용해서 찍은 그 세팅이 직접 찍게 되면 약간씩 한 3분의 1 스탑에서 3분의 2 스탑이 노출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캡처온 프로에서는 노출 탭에 있는 브라이트니스를 조정해서 충분히 노출을 카메라에 대한 설정, 조명에 대한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요. 라이트룸이나 기타 이제 그 컨버터죠. 러파일 컨버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핫셀 포커스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35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일한 대안으로는 캡처온 프로가 가장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편집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뭐 찍다가 화이트 밸런스나 아니면 이제 화벨이나 아니면 기타 컬러 밸런스가 안 맞게 될 경우 역시 이런 부분도 직접 실시간으로 적용시키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뭐 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컬러로 찍다가 흑백으로 가고 그 흑백의 밝기, 명암 농도 대비를 세게 할 건지 연하게 할 건지 실시간으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캡처온 프로에서 테더링을 쓸 때 가장 유익한 점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당장 해당 지역에 있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뭐 런던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한국에 있는 포토그래퍼가 그 이원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바로 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애플 계열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캡처 파일럿 리모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제어하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교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구글에서 나온 장치를 쓰시는 분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굳이 스튜디오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사진을 검수하고 A컷을 고르는데 시간적인 낭비가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은 막상 이제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점차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은 길었지만 본론은 상당히 짧을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시고 혹시 놓치시면 되감아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처온 프로의 화면을 보셨을 때 제일 상단에서도 좌측 상단에 있는 도구 탭, 툴 탭이라는 도구에서 두 번째 메뉴죠. 바로 캡처 메뉴를 보시게 되면 단축키 컨트롤 2번 또는 맥은 커맨드 옵션 숫자 2번을 누르시면 바로 캡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익스포저 인벨루션 자체는 뭐냐면 현재 사진이 갖고 있는 노출 관용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관용도에 있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캡처온 프로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노출이 0, 1,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누구나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녹색 그래프는 여러분이 가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고 빨간색과 회색은 여러분이 가공을 하면 클리핑, 즉 개조가 없어지는 프린터에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은 브론징이라는 효과가 걸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포토샵 같은 거 열었을 때 다른 포토샵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은 보신 겁니다. 뭐냐면 여기 뭐 새로운 레이어 열어놓고요. 제가 뭐 브러쉬로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놓고 레벨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에 사진이라는 가정을 두고요. 레벨 그래프에서 꼭 요 그래프들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요렇게 움직이시면 이만큼의 데이터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실 때 색소가 아니죠. 화소가 부족한 데드 픽셀이 범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무조건 레벨을 이동시키는 이제 시프팅이라고 하는데 요런 효과들은 안 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한계선의 범위를 캡처원 프로에서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스탑이 넘어가는 노출을 잡았을 때는 이 사진은 쓸 수가 없는 이미지죠. 즉 레벨 그래프에서 제가 이거를 3스탑이나 2.5로 올려버리게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데이터라고 얘는 판독을 이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원에서 저는 익스포저 인볼루션을 저는 상당히 많이 이볼루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럼 제가 노출을 제대로 찍었을 때는 투스탑에서 조금 반만 넘어가는 녹색 그래프가 나오게 노출을 맞추고 찍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일단 섀도우 쪽에 클립이 걸린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서 블랙톤 계열이 좀 많다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 미드톤 레인지는 조금 회색 쪽이 더 밝은 느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높이 있어야만 밝은 게 아니라 높이 있게 되면은 좀 어두운 색 느낌으로 나오고요. 128 범위, 즉 존 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는 복원할 수 없는 데이터, 하단에 있으면 복원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색상에 도달하지 못한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적인 255 색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나누게 되면 32 정도의 인풋을 가지는 255의 화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되죠. 그럼 눈이 좋으신 분들은 빨강색이 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흑백인데 왜 빨강색이 있다라고 할까요? 원래 찍은 사진은 러 파일이지만 컬러로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캡처 툴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익스포저 인벨루션 자체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될지를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캡처가 아니라 카메라 컨트롤을 최상단에 올리고요. 그 다음 카메라 역시 두 번째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캡처 파일로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넥스트 캡처 어저스먼츠 자체를 세 번째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 로케이션은 제일 하단. 그 다음 네이밍 자체는 얘도 제일 맨 끝에 하단.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캡처 파일럿의 구동부 설정입니다. 즉 유저 인터페이스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연결 촬영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USB 케이블로 카메라를 여러분 컴퓨터에 바로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에 카메라 정보와 카메라 노출 프로그램, 그 다음 셔터 스피드, 조리개, 노출 보정값, 그 다음 플래시를 클립온 타입으로 붙였으면은 붙이는 모드가 나오지만 실내 촬영에서는 하슈에 뭔가가 붙어 있어도, 즉 동조기가 붙어 있어도 아무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터링 자체는 보통 스팟보다는 멀티 패턴은 아예 안 쓰고요. 중앙 중점 측광으로 찍으시게 되면은 뭐 별 탈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있는 카메라 도구 자체에서는 뭘 쓰게 되냐면요. 이제 센서 정보, ISO 설정, 뭐 화이트 밸런스 설정 다 나와 있지만 캡처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사진이 원격으로 찍히게 되고요. 요 옆에 있는 비디오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의 카메라로 라이브 뷰 상태로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조금 편법을 하게 되면은 라이브 뷰로 찍히는 영상을 지금 제가 녹화하는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하게 되면 조금 편법으로 동영상을 녹화를 바로 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올 클리어라고 하나요? 아니면 올 아웃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능이 이제 카메라 LCD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는 기능이 되게 되면 라이브 뷰를 바로 여기서 녹화를 뜰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쓰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는 분은 저처럼 라이브 뷰는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캡처원 프로는 이제 조정 도구 자체에서 ICC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여기 컬러 탭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5D Mark III로 찍었는데요. 얘를 여러분이 필요한 그 커스텀 ICC 프로파일이죠. 이제 여기 지정했으면은 뭐 300D로 제더니 가도 되고요. 뭔가를 가도 되는데 대부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카메라를 위한 LCC 프로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디폴트로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요 기능이 핵심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카피 프롬 라스트 마지막 복사 값을 적용한다라는 건데요. 요 설정이 디폴트로 되어 있게 되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 찍게 되면 실시간으로 보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이 수동으로 보정을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카피 프롬 라스트를 꼭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캡처 파일럿 탭을 보게 되면요, 먼저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베이직, 모바일, 웹이 있고요. 이 베이직은 여러분이 이제 애플 계열의 제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캡처 리모트라는 것을 캡처 파일럿 리모트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데요. 다운받는 것 자체는 무료인데요. 자, 그럼 캡처 파일럿을 보시게 되면요, 베이직, 모바일, 웹이 있고요. 이 베이직 탭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애플 제품을 쓰실 때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캡처 파일 리모트에 적용할 서버 이름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이드비 FCKZ 포토그래픽스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요. 폴더는 대부분 캡처 폴더로 돼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지정한 세션에서 지정한 캡처 폴더. 전 어딨죠? C드라이브에 있는 테드, 이제 네그림에 있는 캡처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귀찮으신 경우 바꾸지 마시고요. 셀렉트 폴더를 딱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서 이제 셀렉트 폴더를 잡아놓으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지정한 뭐가 있을까요? 셋에즈, 이제 타임리스 폴더에다가 셋 캡처 폴더를 놔두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될까요? 캡처 폴더가 아니라 셀렉트 폴더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신기한 경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놔두시면 신경을 쓸 게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촬영이 끝나면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모바일 앤 웹 푸시 투 퍼블리시죠. 퍼블리시는 이제 여러분이 모바일로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요 탭은 요 다음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레이트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사진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별점을 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컬러 태그는 이제 컬러 태그를 빨강색, 녹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컬러 태그보다는 레이트 이미지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레이트 이미지만을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제 거기서 white balance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adjust 이미지를 꼭 활성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